나에게 주는 선물, 혼술. 혼술! 장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개불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개불을 구워 먹어도 맛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개불을 구워 먹는다고? 믿겨지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참맛탱 서천평에서 직접 개불을 잡아서 구워 먹어봤거든요. 개불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인지 혹시 개불 좋아하세요? 개불 좋아하시죠. 구멍이 어디에 있나요? 이거 100%다. 아하! 나 개불입니다, 이렇게. 어따! 와! 아니, 저것도 큰데? 이 정도면 우리 뭐. 참마탱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개불이 도착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와. 개불 이렇게 왔고요. 요거 이제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어우, 징그러워. 이 개불이 솔직히 징그러워요. 아니, 살아있어. 자, 개불은 요런 느낌. 자, 이렇게 해서 잘 헹궈주고. 아, 지금부터 극혐인데? 잘라. 자르면 이 안에 피가 있어, 이렇게. 끝에 자르고, 입구 쪽. 이렇게 잘라서. 자, 이렇게 되면 손질 끝이에요. 먹고 싶은 대로 잘라 먹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줬죠? 가위로도 손질 가능. 자, 다 됐는데요. 일단 얼음에 이렇게 한번 쫙쫙게 넣어놓으면은 얘가 좀 이제 탱탱해지거든요. 살결이 딱딱하게 돼요. 해놓으니까 양이 엄청 적네. 바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세상 모든 해산물을 리뷰하는 애즈가 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좀 꾀죄죄하죠. 노메이크업이야. 자, 오늘은 손질 보셨죠? 깨끗하게 이렇게 손질해왔고 굉장히 신선하게 가져왔는데 자, 이런 느낌입니다. 두팜이라는 데서 저는 구매를 했는데요. 7마리에 8,900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솔직히 서천 가가지고 진짜 1시간 만에 어마어마하게 잡았었거든요. 일단은 개불이 우리 시중에 먹기에는 싸지 않다는 점. 땀나는 거 보이시죠? 개불 손질하다가 땀났어. 제가 저번에 이거 고기랑 먹었을 때 조금 그래가지고 이번에 해산물이랑 잘 어울릴지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이거 흑당 밀키 스타우트인데 흑우가 그려져 있네요. 자, 이렇게. 오, 간장 같아요. 흑맥주에 달콤함이 빠졌다? 한번 먹어볼게요. 참. 야! 개불 솔직히 호불호가 심하긴 한데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살짝 기름장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들리시죠, 소리? 먹다 보면은 쫄깃쫄깃 꼬들꼬들하거든요. 은은하게 이 몽개스러운 향이 살짝 나면서 마지막에는 달아요. 본연의 향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요 기름장 찍어 드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간장도 되게 맛있어요. 부자 간장. 이 와사비장이 솔직히 제일 맛있다. 초장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와사비장이야. 와사비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일단 개불은 너무 맛있고요. 오늘 메인이 구이니까 빨리 구워봅시다. 자, 여기 키친타올에다가 일단 수분을 좀 빼줄게요. 개불 이렇게 꺼내서. 자, 불 올리고. 자, 이렇게 잘 구워보자. 마치 꼼장어 굽는 비주얼인데? 자, 이렇게 해서 그냥도 구워보고 참피디의 픽은 소금 반만 뿌려볼게요. 반 정도만 소금 뿌려서. 자, 이렇게 잘 구워지고 있죠?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오, 금방금방 구워주는데요, 여러분? 필살기도 하나 써봐야지. 파이어 어디 갔니? 자, 짜잔! 자, 불도 불맛도 한번 내줘볼게요. 파이어! 진짜 직화다, 이거. 자, 잘 구워졌죠, 여러분들. 아니, 마치 마른 오징어 구운 것 같은데? 냄새가 무슨 오징어 구운 냄새가 나냐? 진짜 잘 구웠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 맛이야. 식감은 어느 정도 이 개불 기본의 식감은 살아있는데 사각사각함이 조금 떨어졌고요. 맛있는 오징어 같은데 이거? 뭐야 왜 이래? 역시 그때 먹었던 게 거짓이 아니었어. 자, 와사비 찍어서. 개불의 향이 훨씬 구우니까 올라오면서 진짜 별미다. 이 소금을 뿌린 게 훨씬 맛있어요. 제가 이거 맛소금이거든요. 여러분도 술안주로 이렇게 맛소금 뿌려서 드셔보세요. 아 구워야 돼, 구워야 돼. 이거는 그냥 뭐 팔아도 돼. 구워서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초장도 찍어서. 야 진짜 별미다. 제가 이번에 이거 개불 잡으러 갔다 와서 아저씨 여러분이서 개불을 막 구워 먹는데 야 이게 진짜 소주 안주로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역시 아재들은 최고야. 간장 찍어서. 개불은 와사비 잖아요. 오징어처럼 변해요 맛이. 야 신기하네 진짜. 도급자 도급자. 이렇게 시켜가지고 소주 먹고 반은 회로 드시고 반은 꼭 구워서 드셔보세요. 구우니까 진짜 맛있네. 우와. 자 이거 나무 두 개로 참. 찍어서. 횟감이 식감이 더 단단하고 해먹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향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되게 은은하게 나는데 이 구우니까 개불의 진짜 본연의 향이 몇 배가 증폭이 되면서 훨씬 맛있고 식감도 더 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없이 쫄깃하고 해보다 여러분 구이가 더 맛있어요. 한반도 짭짤하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으니까 와 이거 진짜 술 도둑이다. 진짜 별미다. 개불은 앞으로 구워 먹는 거라고 알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까는 좀 바삭 익혔거든요. 지금은 반숙으로 한번 먹어볼게. 반숙으로. 반숙으로 먹어도 맛있어. 단맛이 배가 되고. 야 이거 개불 구이 진짜 맛있네. 비사이즈님, 예.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맛평가. 천막보다 다르다. 완전 다르지? 완전 네. 달라. 우와, 오징어? 맥반석 오징어. 약간 그 느낌. 그 느낌인데 식감은 오징어랑 다르죠? 완전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개불을 구워 먹었으면 좋겠어. 진짜 맛있어. 진짜 별미야. 야. 야, 순삭해버렸어요. 맛있어가지고. 야! 개불을 구워서 먹는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뭐,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녹진이들한테 소개시켜야겠다 해서 가져와 봤는데 역시나 맛있습니다. 일단 이 맛소금이 짠맛과 감칠맛을 올려주고요. 개불에서 극대화된 맛이 나요. 개인적으로 회보다 구이가 더 맛있어요. 개불 진짜 안 드셔보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해가지고 개불 구워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야 별미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식감의 오징어 향을 가진 신기한 맛이에요. 근데 진짜 소주가 팍팍 들어가는 맛입니다. 와 아무튼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개불구이 대성공.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인정! 어, 인정! 순댓국, 콩나물국, 선지해장국, 우린 국밥죽, 소머리국, 돼지국밥보다 참피디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순댓국, 콩나물국, 선지해장국.